정부가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는 후에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최빈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데 제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는 후에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진국들이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 들어온들 무슨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는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작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한 후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했다고 국민들께 보고했지만 모더나 백신은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문제는 언제 공급받느냐입니다. 시기와 양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정부는 계약 특성상 공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답변으로만 둘러대고 있는데 공급 시기와 양이 불가측하다면 이는 또 하나의 정부의 무능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모든 백신의 공급 시기와 양을 정확히 밝히고 11월 집단 면역의 로드맵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